됐어. 용병이 죽어서 여기 좀 추가시켜야겠네요. 15개. 아, 아까 위에 뽑은 거 있지, 참. 그거 보내면 되겠다. 요거. 됐지? 일자로 됐다. 우리 자식은 이제 반란 없는 세상에서 나오겠네. 3년만 있으면. 와, 그래도 오래 버텼네요. 땅을 뜯어야 되는데, 개전하자마자 땅을 뜯고, 땅을 뜯은 다음에, 어디 전쟁을 하나 크게 걸어서, 여기 많이 나라가 줄었어. 리가도 하나 뜯고, 보물선이 들어왔고, 빚이 6,900원만 있으면 빚 갚을 수 있고, 아, 근데 이거 석정일 때도 땅 뜯게 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너무 심심하잖아. 지금 인플레이션 얼마죠? 7.6. 줄여야겠어요. 프랑스 뽑을 못했습니다. 저번에 져가지고 이겼으면 빠야 할 수 있었는데. 그래도 소환을 시켰다잉. 그래도 소환을 시켰어. 억지로. 과식했었는데, 소화불량 걸렸었는데, 그나마 소환을 시켰습니다. 조금 있다가 군사 찍고 남는 걸로, 이건 리더 발포. 아, 귀족을 찍었어야 되겠다. 귀족을 미리 좀 찍어놓으면, 귀족도 나쁘지 않거든요. 귀족도 세계 정복하는데 기병 비용 줄고 인력 변동치 올라가고 나쁘지는 않아. 외교관도 하나 주고 전피도 줄여주고 군사기술 비용 줄여줘가지고 귀족도 되게 나쁘지 않아. 군사를 좀, 질 대신에 군사, 아, 저기 귀족? 질 대신에 귀족 뭐 이런 거? 나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신권은 어차피 통일성이 100% 만들어서 이거 힘들고 세계정복할 때는, 다음에 우리 세계정복 뭐 할 때는 공허정으로 갑시다. 어차피 이거 세계정복 다음에 할 때는 원태그 같은 걸 눌러야 되기 때문에 동군연합 필요 없거든요. 다 때리면 되니까 공허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네, 속국 합병 안 해도 제가 정복할 수 있습니다. 26개? 10개만 추가해서 포르투갈은 싸워서 뜯어야 되고 별 의미가 없고, 리가 쪽에 클레임을 받에 안 될까? 네, 제국주의 명분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먹고 있는 차에 섭정이 걸리는 바람에 흥이 다 깨어져 버렸어. 흥이 다 깨어져 버렸으니 책임져. 하, 잘 나가고 있었는데 흥을 깨버렸어요. 인력도 없네. 얼마 쳐야 되나? 648. 매달 3,800씩 찹니다. 금방 차네요. 총 우리 병력이 572인데? 근데 행정을 되게 못 채웠다. 행정이 너무 안 찬다. 1, 3, 4짜리. 근데 어차피 공허정으로 가도 4짜리잖아, 기본이.
그러면 되게 이득인 것 같은데 오히려? 411 해도 한 번만 딱 높여줘도 522니까 522면 789잖아 9 능력치면 되게 좋은데요? 그게 오히려 난 것 같아. 봉화정이 난 것 같습니다. 뛰어난 외교. 이제 와서 갑자기 날 칭찬해 주는데? 됐어요? 인력은 뭐 이따가도 없는 거니까. 됐습니다. 그럼 요 변력은 말라카를 좀 때리면 되겠죠? 말라카 때리고 수에즈가 완성이 되면 배를 타고 가야 해. 아, 거의 다 완성되려고 하네. 1770년에 우리 자식놈이 나오자마자 완공 기념으로 네 발표를 하면 되겠네요. 자식놈이 복이 있네. 지혜가 없음. 우리 자식놈 어렵게 얻은 자식인데 고아가 됐습니다. 태어나자마자 고아가 돼서. 어, 신놈 루네브루크. 루네브루크. 아, 이게 이렇게 소국으로 되는, 당선이 되는 걸까? 동, 아, 이게, 씨. 아, 이것들. 루네브루크 바로 클레임 만들 수 있나? 아, 싸울 수 있네. 명분 있는데? 해안가라? 근데 코어를 못 박잖아. 여기를 하나 뜯은 다음에, 여기 리백을 하나 뜯고. 리백 줄까? 중요한 땅이긴 한데. 리백이 리백을 뜯고 코어를 박아서 없애버리자. 리백 리백 노드죠. 충성스러운 속국. 합병 비용을 줄여주네요. 좋았어. 어, 97%야 77%였는데 봤어요 지금? 와우, 판타스틱. 판타스틱 합니다. 배도 들어오고 병력도 들어오고. 근데 대신 내가 컨트롤 해줘야 된다는 거 귀찮지만. 종교적 저항, 지역성교 능력 까고. 흥이 다시 살아나는구나. 딩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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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딩가. 흥이 살아났습니다. 60년대 있네요. 좋았어. 100% 합병 완성. 요새는 없애면 되고. 아, 8레벨짜리야 그래도 없앤다. 60 60을 쓰자. 쓰고 요거는 투데커랑 갤리랑 추성. 어우 좋아. 판타스틱하네. 판타스틱해. 전쟁시키기 위한 소형선 사략을 하고 있었네요. 자, 식민지 국경 분쟁. 명예일 하겠는데. 커먼웰스 관계에서. 어, 근데 사이가 나쁜데 커먼웰스랑. 개종 군사 하나 찍고 딱 마이너스 10%일 때 이득이죠. 군대 유형, 용기병, 계량 창기병. 어우, 공격 충격이 엄청난데? 공격 충격으로 하자. 계량 창기병. 됐어. 거의 정예 병력입니다. 용병도 있고, 병력도 있고, 포도 있고, 32,820짜리. 아, 그러면. 프랑스는 내가 뻐유하기는 힘들겠지? 싸우다 보면은 될 수 있지 않을까? 애치고 뻐유하면 합병 못하죠. 시간이 안 될 거예요. 합병 시간이. 커먼웰스가 합병하려면은 관계도가 모르겠는데. 소급한 군주, 무지한 군주 이상하게 떠있어가지고 내가 관계도가 많이 깎아먹었구나.
이씨. 코어는 다 빠졌겠죠? 한참 쉬었으니까. 160, 190. 많이 빠졌네. 아, 덴마크의 클레임. 알겠어요. 루이베. 아까 만들지 않았나? 만들었는데. 킬. 아, 킬이 어디냐고 물어봐서. 여기 어디겠지, 뭐. 킬 운하니까. 네, 여기 어디겠죠? 베니스 마무리하자고? 어제 클레임 있어요, 베니스는. 잠깐만. 또 만들 수 있는 게 있나? 예, 트렌트. 베니스 마무리 합시다. 몇 살이야? 13살. 아, 거시기하다. 한 순간 선택이 15년을 졌어. 죽이지 말걸. 근데 그거 살리는 거 했었어도 안 살아날 수도 있으니까. 꼭 살아난다는 보장은 없는 거거든요. 좋게 생각합시다. 안 살아났을 수도 있어요. 50% 확률로 사는 거였었나? 그랬던 거였기 때문에. 돈이 얼마 벌리죠? 36두칸. 인력은 6만. 아이디얼 탐험이고 행정이고 분사고. 싸우기 딱 좋을 텐데. 요거 오디가 먹고 베니스 먹고 암대 업그레이드에 4,500원 업그레이드 하지 맙시다. 빚 갚을 때까지는. 빚을 갚아야 돼. 빚을 많이 져가지고. 아크는 증합병 안 합니다. 좀 이따가. 지병 무역사내고 원조 요청한다.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됩니다. 아크. 그냥 영원히 막아놔도 돼요. 속국이 하나 더 있는 게 도움이 되니까. 오히려 피면 더 수입이 줄던데. 무역력이 딸려서 그런지. 물론 이제 세금이 더 많이 벌리겠죠. 자치도가 이제 떨어지는데 떨어진 시간이 있어서. 자치도 떨어진 시간이 있어서 좀 기다려야 됩니다. 수입으로. 류오스만이 통일 열망이 15구나. 언제 나오냐? 왕. 농민은 안 막아줘도 됩니다. 무라드. 무라드 몇 살? 14살인데 안 떴어, 아직도? 자, 국가기관. 그런데 가죠. 14살에 뜨잖아. 딱 내년에 뜨나? 모피, 새로운 모피. 일로 오고. 14살에 뜨는 거 맞지? 아닌가? 저 외교. 나왔다, 씨. 오래 걸어서, 오래 기다렸어요. 오래 기다렸습니다. 자, 리가에서 리백을 뜯고, 리베 요새가 6레벨 코어 만들고 루네스부르크 뜨면 교황청과 팔츠. 교황청 없애고 팔츠 없애고. 오케이. 황제가 루네스부르크 아닙니까? 더 없네요. 몇 개 신농을 해제해야겠는데. 고신 끝에 다 안 들어오겠지? 여기 안 체크 안 돼 있으면?
교황청을 체크하고 들어갈까요? 잠시만. 몬스터 린스포크 1로 들어가네. 1번 땅을 하나 뜯을까? 막간으로. 자, 뜯을 수 있는 거 다 뜯고 전쟁 걸 거예요. 에치고가 좋아. 에치고의 용이 사는 곳. 에치고 하나 뜯고. 말라카는 못 뜯나요? 클레임이 없나요? 프랑스? 아, 외교관이 너무 오래 걸린다. 해적의 충성을 바치려 한다? 명예? 싸우는데 명예가 중요하니까. 개종, 개종. 우리가 전 세계의 탑이지, 군사력은. 63만. 프랑스가 20, 올해 3분의 1이고요. 코르시카 협박. 코르시카 하나 주네. 여기 하나 받았고. 과학장 27%. 시실리 섬. 안 주네, 죽으려고. 프랑스는? 안 줘. 건방진 놈들. 스페인. 레온. 레온 뜯고. 보자, 보자. 32%. 스코틀랜드? 그래서 결혼을 하고? 77? 하나 줘도 되지 않을까요? 잠깐만요. 귀족 하나 주고, 레온에 하나 주고, 옆에도 하나 주고, 또 주고. 성직자, 아, 이거 80 넘어가겠다. 더 줄어야 돼. 60 이하로. 네덜란드, 몬스터, 클레임. 러시아? 결혼은 해주고? 하지 말까? 관계 개선만 해놓고. 이제 다 뜯었지? 없지? 스코틀랜드를 결혼을 해놓고 뜯으면 날 싫어하지 않을까? 잠깐만. 주는데 날 싫어할 것 같은데? 이거 전적으로 먹자. 우선은 베니스 먼저 때려? 아니야, 아니야. 여기 먼저 때려. 신놈을 해치워야 되기 때문에. 42세. 제육지 명분으로 체크 안 하고 때리고. 교황청 또 패고. 팔찌 빼고, 패고. 교황놈을 패고. 지휘관. 교황놈을 패고. 교황 땅을 뜯고. 어씨, 동네 잘 가는데? 아이고, 일로 들어왔네? 하지만 이겼다. 부족한 대비. 근데 깨라. 급한 거 아닙니다. 팔찌 끝났고, 여기 끝났고. 도망가는데, 하나 캔슬을 해서 쫓아갑시다. 위로 가는 거죠? 일로 와씨. 아, 일로 도망갔네? 아, 오랜만에 싸운다, 진짜. 여기, 아, 못 들어가. 그럼 막아야지, 못 나가게. 잠시만. 여기. 누가 오는데? 잡았고요.
우리가 왜 근데 프랑스 땅을 마음대로 넘어갈 수 있죠? 뭐 있나봐요 애들이. 아직 먹지 않았네. 요새 먹고 들어 공성하고 노켓사 위기. 아 무역 갈걸. 반란 나오면 안되는데. 5.8. 자 그리고 베니스의 클레임은 됐고 클레임 관계 개선 전쟁에도 같이 싸워주니까 관계도 괜찮을 것 같고 됐네요. 르네스볼크 끝. 14% 언더어택. 교황청이 언더어택. 러시아 불러오고. 오케이 오케이. 커먼 월스 병력이 잡고 있어요. 1770년 60년 남았다. 아 깝깝해. 15년이 날라갔어. 함대 공격받았습니다. 패배? 괜찮아요. 배가 나가서 교황을 압박을 해야지. 언더어택 불러오고 사락 봉쇄. 어디서 싸웠는데? 아 여기? 아하 도와주러 가야지. 후퇴. 팔척 입고 공성해놨더만. 일로와 씨. 커머러스 혁명과 잡아줘야 되나? 30, 30. 요건 끝났죠? 혁명 하나 잡아줘야겠다. 러시아. 우선은 관계 개선 해놓고, 아, 아까 했었죠? 스칸디나비아 관계 개선. 어, 다시 영국이 또 나왔네? 클레임 날죠. 아 뭐야 얘들은 먹었다 뱉다 막해. 짜증나게. 무역회사 위기. 독립성의 감소 권이 없다. 수산물 관세법 포인트 없다. 불러오고 개종. 일로 도망 나온 거. 내려가서 공성. 아 여기도 있었네요. 여기 대기. 요 놈은 요거 잡고. 아 커머러스가 가네. 코어 만들, 애초에 코어 만들었고요. 팔츠 팔츠 작센 동맹. 근데 얘들이 왜 작센이지? 작소니. 작소니.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항상 그 사보이랑 작센이랑 헷갈려. 작소니. 코르시카. 시실리. 파레르모. 개종. 쿠스크만큼 문적주의자. 언더어택. 내가 잡아줬다. 고마운 줄 알아. 발라 막아줬어요. 잭슨. 아, 영길리식 발음이야? 왜 그렇게 읽어? 수혜주 끝! 아 명예 다시 얻는데 잠깐만 뭐 쓰자. 뭘 하지? 통치자 회유? 총독 교체. 관세이나 식민지 전쟁. 어? 식민지 전쟁 시작 이런 것도 있네요? 이거 뭐지? 어쨌든 통치자 회유. 얘도 하나 회유.
됐지? 수혜주 운하가 왕궁되었습니다. 여기 보세요. 운하가 파졌습니다. 이제는 아시아로 갈 수 있어요. 아시아 놈들을 더 수탈할 수 있겠다. 마이너스 56%. 공격의 증병기간. 아, 리더 발포. 두 개 더 해야지 공성 능력이야. 아이씨, 더럽게 많네. 대출 상환. 자꾸 이리 나오네. 뛰어난 외교. 외교력 포인트. 오케이. 끝. 자, 봅시다. 교황청이랑 협상 한번 해보죠. 교황과 협상을 해보자. 식민지 전쟁 아는 사람 있어요? 뭐지? 식민지 전쟁 해놓으면 알아서 전쟁하나? 자기들이? 우선은 여기 해안가를 없애야죠. 아이고 아이고. 해안가를 없애고 여기도 내가 먹고 94에 243. 나중에 여기를 먹어. 여기는 먹은 다음에 그 하나 만들어야겠다. 클라이언트 괴뢰국 하나 만들어야겠다. 너무 많이 들어간다. 행정포인트가 이렇게 세 개 먹으면 해안가는 완전히 교황은 섬 되겠죠. 94점만 따면 되겠습니다. 외교가 좀 필요하네요. 이건 뭐야 이거. 콜 괜찮아. 안 걸려요 콜. 이미 콜 생각할 시간이 지났어. 지났어요. 이 타이밍에 한번 어차피 협상은 좀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말라카를 좀 때려볼까? 어차피 배가 가잖아. 아, 오스트리아가 동맹이네. 자, 말라카가 병력이 어디 있는 거야? 말라카가 아니었나요? 말라카 맞는데? 아, 여기 있다. 어? 꽤 위에 있네. 아씨. 6만. 6만은 이해를 할 수 있어. 23 테크지. 우리 28이고 테크 차이가 나니까. 네, 오스트레일리아 호주잖아. 자국증 명부. 호주는 몇 차 조사 빼면 되고. 네. 변형이 위로 위쪽에 있어가지고 놀랬어. 프랑스. 아, 이 프랑스를 어떻게 해야 되나. 몇 점이지? 프랑스 다 먹으려면 생각을 해보자. 638, 683이면 괜찮아. 괜찮아. 683이면은 7번만 걸면 되는데 휴전 파기하고 싸우면은 먹을 수는 있어. 러시아는 몇 점? 329. 이것도 괜찮아. 번갈아 가면서 먹으면 되는데 행정 비용이 없겠지? 행정 비용이 없겠지? 행정이 모자랄 것 같다. 스코틀랜드. 괴뢰국을 어떻게 먹여야 되는데 괴뢰국이 콜 박을 수 있을까도 문제예요. 못 박으면 어떡하지?